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0조가량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반등했고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건스탠리는 디플레이션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도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중장기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소식이 간헐적으로 들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이제 테마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네, 시작했다라는 맞아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긴 그럴까요? 합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 대리기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국의 증시도 보면은 지수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 역시도 뭐 올해는 그래도 한 4, 5%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에는 1, 2%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젊은 층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0% 네,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반기를 들어봐야 중국의 그 공안 쪽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자. 그거 자체가 암묵적인 내 시위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런 이제 세대들을 일컬어서 탕핑족이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중국 또 중추절을 맞아서 연휴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 역시도 43% 정도 급감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경절까지 하면은 또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연휴가 또 길거든요. 이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일단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서 보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좀 파급적이긴 합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이제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겠다 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인하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은 지준율이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인데 이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거죠. 되는 네. 그런 이제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이제 늘리기 위해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15% 정도로 낮춰주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주택 보유의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을 좀 살려보자라는 이제 의도로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통한 대출도 허용하고 인수합병 등의 이제 목적으로 한 대출도 확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추절 기점으로 해서 그 월병이라든지 내지는 그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저가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일단은 중국 소비주 과거에 이제 중국 소비주로 엮였었던 종목들 보면 대체로 화장품 이나 여행 내지는 면세, 호텔 이쪽 관련 기업들이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거래 흐름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네. 했었고요. 이어서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지금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이제 호재가 한 번 더 이제 주가를 올려줄 수 그러게요. 있는 약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준율 아까 곽유정 파트너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지준율 인하했고 어제는 또
MLF 금리를 낮췄고 이러면 이제 중국에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릴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내외로 잡았는데 이거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계속 풀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수혜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 소비주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주가는 어떤지 곰별 앵커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씩 빠지는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한 중국계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주들이겠죠. 화장품과 패션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합자법인 상해 엘리트를 두고 있고요. 상해 엘리트가 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 기업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일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하루 만에 7천억 원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비철금속 그리고 철강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맥이 어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긴 시간 움직이지 못한 종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동전주가 많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중국 부양책 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강유정 파트너님이 아까 힌트를 주셨어요. 화장품을 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왔는데 뭐 종목을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네. 그러면 철강이나 이런 소재, 시클리컬 업종, 화학 이런 것들은 조금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건설 경기가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관련 기대감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보통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거의 모멘텀 플레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왔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어제 오랜만에 또 올랐어요. 네, 전거래 네. 이제 올랐었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특징을 보면 최근에 그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잘 가던 이제 주가가 한번 주가 크게 한번 빠진 그러니까 네네. 코스맥스나 내지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 종목들 내에서 상승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높죠. 과거에는 네. 35%이긴 했는데 지금 한 27% 정도까지는 낮춰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이제 ODM사를 생각을 했을 때 요즘에 그 중국 내에서도 애국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ODM사 역시도 우리도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화장품 기술력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라는 그런 지금 자신감이 자체 ODM들이 지금 있나요? 네, 있는 그렇게 자체 기술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이제 중국발 이제 관련 이제 이슈를 호재로 바라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 그쵸. 한국콜마 역시도 우상향 추세 견고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 상반기에 갔었던 정말 아주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세로 봤을 때 다시금 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네,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중국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LG생활건강이요? 네. 그런데 어디서 매출이 났나 봤더니 그 프리미엄 한방 라인인 더후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서 네네. 6.18 쇼핑 축제 때도 한 5위 정도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사실 브랜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브랜드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LG 생활건강이 북미랑 지금 일본 쪽에 진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그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후발 주자들은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굉장히 좀 과도기거든요. 중국의 이제 비중을 리밸런싱을 확 해서 지금 줄여 나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북미나 다른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왔었던 어닝 쇼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국에서 아직 나고 있는 적자가 올해까지는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서 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해서 북미 쪽에 그 이제 인수한 화장품 기업의 그 매출 반영이 연결 기준 매출 반영이 2분기 5월 달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의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아예 온전히 코스알엑스의 이제 매출액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점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이제 해외 그런 비중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 재개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 부분을 봤을 때 다시금 이제 주가가 살아나는 이 모멘텀을 우리가 좀 찾아가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숫자가 좀 양호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네요.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도 시장도 노리고 있거든요. 네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인구도 가장 많기도 하고 35살 미만의 젊은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70%가 네네. 35세 미만의 젊은 층들이라고 하니까 이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업 모멘텀 본다면 아모레퍼시픽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세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의 리밸런싱이 퍼져 있는 이 비중을 좀 조절하고 있어요. 뭐 아이러니하게 중국 경기 부양책 이야기하는데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봐야 된다라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자,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역시 화장품 보실 거예요? 네, 화장품 쪽 고르셨길래 제가 요즘 주구장창 밀고 있는 화장품 중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아, 토니모리. 네. 토니모리가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전년도 영업이익이 96억 원 정도가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2분기 합산으로 벌써 76억 원을 달성을 했고 올해 컨센서스가 한 206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다른 이제 화장품 섹터 대비 그렇게 또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이제 뭐 중국은 좀 그렇다 치고 어떤 뭐 북미 쪽이나 어떤 유럽 쪽이나 이제 K화장품, K뷰티가 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또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온라인보다 또 오프라인 매출이 최근에 조금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또 이 유통 매출을 조금 보니까 이 이커머스 쪽의 매출이 항시 이제 유통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 매출이 이커머스 매출을 넘어서서 50.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오프라인 쪽이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니모리는 오프라인 유통에 강점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 판매 경로가 이 국내에서도 전국 로드샵, 이 가맹점, 유통점, H&B, 면세점 이런 이제 오프라인 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미국 쪽으로도 울타 뷰티,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한 네, 미국의 그렇죠. 유통회사죠. 이 울타 뷰티의 1,390개 매장에 이미 입점이 되었고 거기 타깃셋은 1,900개 매장 그리고 노드스트룸에는 350개 매장 총 미국 전역에 4천여 개 매장에 현재 네.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중국이 부양책에 수혜주는 화장품을 봐야 된다. 화장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말고도 뭐 북미나 이런 쪽의 수출도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둘 중에 하나 꼭 토니모리와 그리고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하나 아모레퍼시픽을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